니콘 D3300의 조작 인터페이스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D3300은 니콘의 가장 보급형에 해당하는 기종으로서 한 개의 커맨드 다이얼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단점이 되겠지만, DSLR인 만큼 핵심적인 조작 체계들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상단에 동영상 녹화 버튼, 인포 버튼, 노출 보정 버튼, 촬영 모드 다이얼, AL, AFL, 락 버튼이 상단에 위치하게 됩니다. 또 화면 우측으로는 라이브 버튼, 여섯 방향의 멀티 셀렉터, 드라이브 삭제 버튼이 위치합니다. LCD 좌측으로 재생, 메뉴, 확대, 축소, I 버튼이 위치합니다. I 버튼은 누르게 되면 이제 화질, 화상 사이즈, 화이트 밸런스, 플래시, 감도, 초점 모드, 초점 영역, 측광, 조광, 노출 보정까지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사용될 만한 기능들을 접근해서 바로 변경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또한 측면으로 플래시 팝업 버튼과 펑션 버튼이 위치합니다. 펑션 버튼 같은 경우는 메뉴를 통해서 버튼 메뉴를 통해 화질, 감도, 화이트 밸런스, 액티비티 라이팅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는 감도를 주로 적용해서 사용을 했고요. ALFL 버튼도 몇 가지, 다섯 가지 기능들을 설정해서 쓸수 있고, 셔터 버튼에 화벨 락을 설정하거나 설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전체적으로 DSLR인 만큼 간단한 구성이지만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단독 버튼의 수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 개의 다이얼이라는 점에서 M모드, 수동모드를 사용할 때 조리개를 이제 노출 보정 버튼을 누르고 돌려야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일반적인 조리개 우선, 셔터 우선, P모드 같은 데에서의 사용이 편의성은 충분한 편이고, 가이드 모드나 자동에서는 뭐 충분히 일반적인 형태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엔트리급 기종으로서 일반 사유 전달하기 최적화된 그런 구성을 가이드 모드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 하나에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미러리스 카메라들의 중급형에 근접한 조작 인터페이스라고 볼수 있고, DSLR로서도 기존의 과거의 보급형 DSLR보다는 소폭 더 나은 수준의 조작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